얼마 전 가수 양파가 매니저 서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계약 이행 여부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양파는 모두 5장의 음반을 내기로 계약한 뒤 3.5집을 포함해 4집까지 발매했기 때문에 계약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고 매니저 서모 씨 측은 3.5집은 별도 음반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0.5집,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천현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가요계에는 0.5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수들이 활동을 마치고 다음 정규 앨범을 발매하기 전 공백기에 앨범을 내면서 0.5라는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0.5집 앨범을 내는 가수들은 많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들은 모두 다릅니다. 우선 리메이크형이 있습니다. 다른 가수들이 불러서 히트했던 노래들을 각자의 음색으로 바꿔서 부르는 형태입니다. 조성모, 김범수 등이 리메이크형 앨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성모는 지난 2000년 클래식 2.5 앨범에서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를 히트시켜 리메이크 열풍의 첫 테이프를 끊기도 했습니다. 김범수도 있습니다. 김범수는 뉴송 앤 스페셜 2.5 앨범에서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사랑이 저만치가 내 등 귀에 익숙한 곡들을 라이브로 들려줬습니다. 또 김범수는 오늘 20일에 이은미의 어떤 구리움 등을 리메이크한 새 앨범 어게인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베스트 앨범형입니다. 이번에 계약상 문제가 됐던 양파의 3.5집이 베스트 앨범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버클리에서 온 편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앨범에서 양파는 신곡 두 곡을 포함해 1, 2, 3집의 타이틀곡 위주로 다시 불러 베스트 앨범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쿨의 4.5집도 양파와 비슷합니다. 쿨은 4.5집 베스트 음반에 신곡 두 곡과 함께 새로이 편곡한 히트곡들을 수록해 기존의 곡들을 색다른 느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수영도 2003년에 발매한 4.5집 스페셜 앨범에서 I Believe를 비롯한 발라드 히트곡 16곡을 엄선하여 수록했습니다. 최근에 발매된 이수영의 6.5집 As Time Goes By는 리메이크형과 베스트 앨범형을 섞어놓은 경우입니다. 이수영은 6.5집에서 리메이크 곡들과 함께 이전 음반의 노래들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글 앨범형도 있습니다. 가수가 정규 앨범을 발표하기 전에 대표곡 몇 곡만을 실어서 내는 싱글 앨범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정규 앨범보다는 적은 수의 곡으로 0.5집 앨범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슈가는 총 4곡이 담긴 싱글 앨범 2.5집을 냈습니다. 이 중 시크릿이 좋은 반응을 보여 정규 앨범 발매에 기반을 만들어줬습니다. 홍대클럽이 배출한 대표적 인디그룹인 노브레인의 새 앨범도 3.5집입니다. 노브레인은 1년여 만에 새 앨범을 내놓으면서 타이틀곡 넌 내게 반했어를 포함해 6곡만 싣고 미니 앨범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0.5집 앨범들은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보너스 앨범을 만날 수 있고 가수 입장에서도 색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0.5집 앨범들을 가수의 정식 음반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먼저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은 후 장점들이 제대로 살려져 가수와 음악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0.5집 문화가 정착돼야겠습니다. YTN 스타 천현주입니다.